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자, 오늘은 연세대 의대보다 더 좋은 지방의대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거 보려면은 여긴가? 네 번째, 연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저 남주남고라 그랬죠? 학교 가서 하고 싶었던 게 1위가 뭐라고? 연애.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지면서 아, 나도 한번 빠따 말고 뽀뽀 받고 싶다 이런 느낌을 한단 말이지. 중고등학교 친구들과 주먹으로 얼굴 꽂는 거 말고 입술로 얼굴 꽂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전 좀 맞아야 해요. 품에 안고 입학했는데 웬걸? 대학교에는 저희 의대가 50명 중에 6명만 여자 동기였고 44명이 남자였어요. 입학하자마자 정말 저랑 친하고 연락 지금 자주 하시는 룸메 형이 입학하자마자 방에서 이랬어요. 야, 금닥터, CC는 하지 마라. 이것만은 하지 않길 바란다. 그러면 이제 CC는 애초에 수도 없고 경쟁자가 너무 많아. 그거 안 될 거고. 그다음에 고개를 돌려서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라 하죠. 누군가 내 연애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주위를 봤어. 봤는데 대학교가 애초에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그쪽 대학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선배 소개팅 좀 해줘 하면 선배도 뭐라 그래? 나도 못해. 나도 못하고 있는데 너가 하려고? 그쪽으로 어떻게 살게 됐냐? 주말에 서울 가서 놀고 서울 가서 해보려고 친구들이랑 뭐 해보려고 친구들한테 소개팅 좀 해줘 소개팅 좀 해줘 라고 적극적으로 살았죠. 근데 친구들 어떻게 돼? 남중남고 이과 그놈들이 그놈들이야. 똑같은 공대 의대 자연대 친구들은 그래도 좀 연애를 하는데 공대 의대는 똑같이 문과애들한테 소개팅 좀 해줘 소개팅 좀 해줘 친구가 이제 이렇게 쓱 하나 종이를 줘요. 근데 여자의 번호야? 여자의 번호야? 아니 네 소개팅 대기번호 20번인데?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점. 이때만 연애를 성공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방대 의대생을 만나라. 왜냐? 연애 잘 못하니까 소중하게 여긴다 여러분들. 연세대 의대보다 지방대 의대가 좋은 점 다섯 번째. 네 번째에 대한 시너지 효과로 롤 티어가 올라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안 한 편이어서 열애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게임을 좋아한다 당신은 플랫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어떤 학교였냐? 50명, 6명 여자에 44명이 남자였어요. 자, 44명이 남자였는데 한 기숙사, 한 생활관 안에 다 살았어, 1학년들. 남자애들이 뭐 하겠어? 협곡으로 모입니다. 오늘은 협곡이다. 이게 뭐예요? 슥 막 롤을 엄청 해요. 처음에는 저도 애초에 롤을 안 할 생각 없었어요. 처음에는 나도 나중에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네 티어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게 된 거야. 거의 하늘로 올라가. 하려고 해도 나는 레벨이 13 이래서 나 전멸도 못 배웠는데 얘네들은 지금 실버, 골드, 플랫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나는 깨달을 수 없잖아요. 이미 그리고 얘네들끼리 너무 친해졌어. 나 혼자 갑자기 랩 17인데 나도 좀 껴줘 이러면 전멸 배웠어? 일부러 아니? 전 좀 맞아야 해요. 나가. 그 나머지 동기들이 롤 티어가 굉장히 올라가. 연애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롤 티어가 올라가요. 근데 연애 시작하자마자 평화 얘네들이 롤을 안 하더라고. 그때 느꼈죠. 아 공부든 롤이든 연애를 안 해야 된다. 연세의대보다 지방의대가 좋은 점 여섯 번째. 동기들끼리 끈끈해집니다. 연세대도 우리끼리 친해 라고 할 수 있죠. 지방의대는 더 친할 수밖에 없어요. 지방 소도시에 있으니까 우리끼리밖에 안 놀고 다른 과랑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왜 없냐? 다른 과가 우리 별로 안 좋아했어. 애초에 우리 과는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공과 1학년 되면 월화수목금 공부하고 토요일 시험이죠. 그것부터 이해가 안 돼. 다른 과는 보통은 우리는 전공이 정해져 있고 교양 과목도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저희 때는 다른 과랑 끼기질을 못하게 하니까 애초에 다른 과랑 교류할 수 없죠. 동아리도 다른 과 섞일 수 없는 게 선배들과의 교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의대 선배들을 알아야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고 이럴 수 있으니까 다른 과랑 교류가 없어. 그래서 점점 동기한테는 점점 우리끼리 거의 뭐 흥선대용 한 명씩 나갑니다. 왜냐? 유급? 얘 것도 무슨 유급이야. 유급 아니고 반수를 하러 나가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연세대 의대가 반수는 할 수 있죠. 서울대 의대 가려고. 하지만 그 비율이 지방대 의대 갈수록 좀 늘어나요. 왜냐면은 지방대 의대도 자기들끼리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 강원도에 있는 지방대 의대 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수능 한 번 더 봐서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어. 수능 한 번 더 봐서 고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서울로 가고 싶어서 서울로 가는 사람 아니면 조금 같은 지방의대여도 이런 데서 못 살게 돼서 좀 대도시 지방대대를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번에 한 10% 정도가 빠져요.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애들이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되냐? 남아있는 애들끼리 더 친해져. 적자 생존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적자 생존인지 아니면은 선택된 자들의 모임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점점 친해지다가 더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어떤 거냐? 유급이란 게 생기죠. 한 명 두 명 유급이 당하면 물에 흘러나가요. 안 돼 하면서 나가요. 살까? 나가 뒤지기 싫으면 내려간다고 해서 안 친해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대화가 섞이기가 좀 힘듭니다. 예를 들어 내가 유급 당해서 지금 얘과 2학년이야. 만약에 내 동기들이 유급 한 번도 안 당해서 본과 1학년이야 본과 2학년이야 그러면은 대화가 안 돼. 일단 시험 기간도 다르고 노는 것도 다르고 리듬이 달라요. 그래서 점점 안 친해지다 보니까 남겨진 자들끼리 더욱더 친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방의대
장점. 동기들끼리 정말 친하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방의대가 메이저 의대보다 좋은 장점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